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매 따라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노화. 노화는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누구도 이런 현상을 거스를 수가 없지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늙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노화로 인해 치명적인 질환을 얻기도 한다. 노화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이제 유리한 위험 인자인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 노인 질병이 많다. 노화,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건강한 노화를 맞을 방법은 무엇인가? 웰레이징 2부자 그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노화의 비밀을 밝힌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그 종마다 고유한 생명의 한계, 즉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 가운데 가장 수명이 짧다고 알려진 하루살이는 성충이 되어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2, 3일을 살고요. 자, 인간과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는 평균 15년을 삽니다. 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70년을 살고요. 거북이는 200년 이상을 산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 수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인간의 최장수 기록은 122세로 그 주인공은 지난 1997년에 122년의 삶을 살다간 프랑스의 잔 칼망입니다. 자, 인간의 평균 수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80세를 넘어서면서 평균 수명 100세의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젊게 그리고 더 오래 사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가 갈망해온 꿈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가며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는 것이며 수명의 한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충북 진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 경로당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잠시 농사일을 내려놓고 몸을 풀어보는 시간. 하지만 이제 뻣뻣해진 팔다리는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다. 젊어서는 뭐 별거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아파요. 몸이 건강을 안 따라서 자꾸 허리가 구부들지 걸음 몰라 히뚝히뚝하지 못 당겨. 그렇게 뭘 하고 싶어도 못 당겨. 지금은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머리를 쓰는 일도 쉽지 않다. 얘는? 72. 침침한 눈을 한껏 찌푸려가며 열심히 퍼즐을 맞춰보지만 젊었을 때 실력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16번이면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엔 노화가 찾아오고 신체는 하나 둘 제 기능을 잃어간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누구도 이런 현상을 거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고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20세 전후까지 성장한다. 그 이후부터는 신체 모든 부위에서 기능이 감소하며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노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활성산소설이다.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로 인해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결국 노화가 일어난다.